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기 종식의 세계적 모범 사례를 만들자며 강도 높은 방역 대응을 주문했습니다. 경기 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우리가 이제 현장에 소독을 하거나 또 주민들을 통제하거나 이런데 과연 정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최고의 과한 대응, 지나치다 싶을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재명 지사가 ASF 방역대책본부에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갖고 최고 수준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시군에는 차단 방역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을 아끼지 말고 집행해달라며 도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전 세계에서 이 조기 차단에 성공한 예가 발견하기 어렵다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또각 시군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세계적 모범 사례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. 경기도는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 농장에 대해 돼지 반출 금지 조치 기간을 1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17개 시군 29곳에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.